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을 때뭐 한마디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뭐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의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반덴버그에서 쓰는 거는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핵 위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수 있는 전술 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더 확실하게 우리 그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에는 이런 그 전술 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그런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핵 공유를 하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괌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 그러면은 핵 공유는 우리 전투기가 그거를 싣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 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립니다. 아,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나토식의 핵 공유 협정과는 다르게 거기 미군 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좀 다른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핵 공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